보겠습니다. 재무설계사시고요. 지인과의 상담 중에 설계서를 준비해 갔는데 고민하면서 다음에 하겠다고 거절할 때 1번, 2번, 지인인데 보험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경우, 보험 얘기만 하면 외면할 때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고민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분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나요? 바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나요? 거절이 많죠. 거절이 많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경험하신 지는? 20년 전에 한 5년 했고요. 예, 예, 예. 아이들 키우다가 다시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무뎌지실 만도 할 텐데, 그죠? 새로워요. 아직도 거절받으면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세요? 그렇진 않은데, 예. 지인이니까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인이랑 다시 연락을 하거나 다른 분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냥 그 보험 얘기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멀리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멀리 하는 게 미운 걸까요? 미안한 걸까요? 미안한. 그렇겠죠, 그죠? 미안한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갑이죠? 제가 갑이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요. 거절을 당하면 갑을 관계가 오히려 딱 바뀌어요. 미안해. 그것도 지인이니까. 그럼 그거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갑이 먼저 손을 내미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안 들어주면 치사한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뭐 하나 빌려달라? 뭐 좀 알아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을 못 하겠죠. 되게 사소한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도와줬죠. 또 이제 갑을관계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안해하고 여기 자꾸 멀리하면 그 사람한테 안 들어주면 좀 치사한 부탁을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고맙잖아요. 그럼 보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밥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 그럼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관계를 맺자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 다시 한번 보험을 권하는 거지. 그럼 또 거절을 못 해. 그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서 내가 갑이 됐다. 그럼 이걸 풀어줘야겠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물론 뭐 100%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관계가 회복이 분명히 됩니다. 이게 언제 제가 느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바빴어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학교 때 제가 그래도 인물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이대는 여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들이대더라고요. 그럴 때 근데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사소한 부탁인 거야. 들어줬더니 어떻게 대시해요? 고맙다고 밥을 산다는 거야. 이거 또 거절하자니 또 밥을 더 먹으니까 더 들이대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이대는구나 사람들이 느꼈어요.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게 어떤? 뭐 책을 빌려달라, 뭘 빌려달라. 이런 거네.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뭘 좀 알아봐줄래? 누구 좀 아주 뭐 좀 알아봐줄래? 이런 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걸 하나 살짝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